사실이에요? 이번에 이 작품 때문에. 사실 이 작품 때문에 우리 처음 만났는데 처음 다 미란 언니가 딱 보자마자 저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저 전화 귀찮게 안 해요. 언니가 전화번호 이렇게 따시는데 그거, 저 그거 따라하잖아요. 저 그래서 이제 그냥 나 원래 저 어린애 그거 만났는데 우리는 특별히 라미란이란 배우를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다들 깜짝깜짝 놀래. 미인이에요. 아, 연기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쁜 거예요. 근데 또 옆에 딱 선생님을 봤는데 다 일반인이에요. 저 일반인이야? 처음에 선생님 봤을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고 그분 나왔어요. 선배님 시절 노안이 아니 선영 씨는 정말 선영 씨 진짜 사랑 많이 받았어요 이 작품으로요. 우리 지인들은 누굴까? 엄마 딸. 잘생기면 다 오빠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먹으러 올 거야? 아, 알았다. 할 거 다 했어. 정말 그 신의 허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루팅해도 돼요. 사람 보내네. 하자마자 보내. 궁금해요. 정말 백으로 그런 건지. 아, 나도 진짜 궁금했어. TVN 차장백이냐. 하지 말이 많아요. 예. TVN 드라마 중에 포탑에 써야 되라고. 깜짝이. 아유, 개찾기를 한대. 그것도 갑자기 남사스러 그것도 아버지 의문이 그러세요. 그거를 감독님이 보시고. 네. 동네 아줌마 그랬다고. 그래서 저 평민은 누구야 그러고. 저 평민은 누구냐, 누구냐. 나는 연기자 아니고 동네 아줌마 같다는 거야. 저 일반인은 누구야.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낯설은데 연기도 너무 잘해. 연기를 못했으면 그렇지. 저 동네 사람 누구야 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목에 튀라고 그랬겠지. 사석에서 차하연 선배님을 만났어요. 선배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보석은 누가 캐스팅한 거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이미수 선배님 뵀어요. 또 선영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성 전달이야. 파이팅. 이 일하시는 사실은 응파를 지금 요번까지 세 번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 대가리 저리 밴드가리로 만들어 놓나? 타조 대가리지 타조 대가리. 아이고 가스나 또 콩알맨 길어 먹었네. 반찬이 좀 짰나? 우리 집보다 아니신가 본데요. 맞다. 파트 끝내고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 돈도 걱정하지 말고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아빠랑 엄마가 뭐 니 하나 못 밀어주겠나 알았지? 미라 언니는 네. 저는 약간 무서운 것 같다 뭐 이런 근데 이미 저는 소스를 들었어요. 아 뭐라고? 감독님한테 신감독님한테 정말 좋으시고 소녀 같으시고 이미 저는 들었기 때문에 너무 소녀 같아요. 소녀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딱 그냥 그 생 모습 그대로 눈알이 밝잖아. 눈알이 눈알이 뭐예요? 눈알 맑은 눈을 가졌다. 아 출세했지요. 그럼 얼굴 말이라고 합니까? 전 세계로 얼굴이 다 나가는데. 맞아. 언니 눈빛이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점 잘 안 들어오잖아요. 탁해가지고. 미란이 너 봤을 때 제일 많아. 아 근데 그래 눈을 크게 안 뜨잖아.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또 연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점을 거기다 두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뽑은 연기. 좋지. 연기. 좋아요. 미라 언니의 명장면 뭔지. 비 올 때 보라.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하는 그 장면에서 보라야! 우리 딸은 아닙니다. 우리 딸 잡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딸이 어떤 딸인 줄 압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입니다. 부잣집 아들, 돈 많은 집 아들 다 제끼고 노상 1등만 하던 아입니다. 수학은 또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아들은 알았고요. 어서오세요, 아주머니. 이거 나라, 알아라! 이거 나라! 우리 딸 이런 아이다. 너무 가슴을 콕 찌르시고 나 그때 그리고 언니가 그때 세심 받아 받았거든요. 그 전에 다쳐가지고 팔을 제대로 못 썼었어요. 근데 막 그런데도 그렇게 찌웠다고요? 아니 근데 내 아쉬운 게 진짜 양팔을 다 쓸 수 있었으면 경찰을 잡아뜨리고 싶어서 막 얘를 막 아이라고! 아이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회사는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정말 나, 그리고 나는 그 장면도 너무 좋아. 그 한 장면만 뽑는 거. 아, 예. 네. 아, 아무래도 시청자 되셨어요, 갑자기. 예. 저희 아까 시청자 시청이 너무 좋아요. 나비란 씨가 하나 더 뽑아봐요. 아, 저는 언니 의외의 면을 본 장면이 있었어요. 어, 어떤 거예요? 저희 아파트 노래에서 춤을 추는. 아파트. 봤던 이 그 중에 일화의 모습? 우리는 시청자는 잠깐 봤 거거든요. 세 분이 긴장하고. 근데 저희는 계속 쳤으니까. 계속 쳤을 거 아니야. 우리 라미란 씨의 명장면은 뭐였나요? 언니 그거 그 나 영어를 몰라 엄마가. 손에 여권 들고 있죠 지금? 어. 거기 맨 앞장에 엄마 사진 보이고 그 옆에 영문명 있어요. 그거 빨리 불러주세요. 엄마가 영어를 읽을 줄 몰라. 아들 미안. 대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민망한 듯 무한한 웃음. 근데 그게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돼요? 선영이 따라. 학교 선배인데. 그치 언니가 따라한 거 맞죠 그거? 혀 내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맨날 놀렸거든 저를. 맨날 이거 했다고 막 놀렸는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영이 마음을 알았지. 진짜? 자 그러면 이라 선배님이 뽑은 라미란의 명장면. 예. 계란이 왔어요. 그 장면. 노래하는 치타 라미란입니다. 계란이 왔어요. 달걀도 있습니다. 빵! 빵빵! 빵빵! 빠르빠빠르빠빠르빠! 내 혼이 불타는 거리 그 연지가 만났죠 너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이 좀 기묘하오. 그거는 거의 골반에서 엉덩이까지 내리는 웨이브 있잖아요. 계란이 왔어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그 리듬에 맞춰서 툭툭 돌리니까 내가 현장에서 그냥 웃으면 안 되는데 대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봉 쪄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나 잘렸잖아. 가로등 불빛 아래서 언젠가 만났던 너와 너무 음을 높게 잡았어. 어디 춤춘다? 하지마 언니 안 웃긴 걸로 해줘. 다시는 노래 자랑 나오지 않겠어요. 김선영 씨의 명장면을 라미란 씨와 우리 이유라 씨께서 뽑아 주시겠습니다. 그때 선우가 이제 담배 구석에 있는 거 발견하고. 지금 아빠 없다고 지금 이러는 거가. 아니 내가 언제? 얼굴 그거 왜 그랬는데? 누가 싸웠나? 맞았나니? 이거 면도하다가 폈어. 저는 너무 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이게 막 오는데 거기서 순간 반을 덮는 혀가 왜 아빠 없다 그러는 거? 왜 아빠 없다 그러는 거? 야 유행 됐겠다. 한참에서 맨날 한참을 놀랐어 언니가. 맨날 이라 씨가 뽑은 우리 선영 씨의 명장면. 누구신을 연기하는 배우 중에 선영이만큼 할 배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면이 나왔어? 아 선배님들 빼고 위에 더 위에 계신 분들 빼고 우리 노래. 처음 들었어요 저 이 얘기. 아니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 마이 갓 눈물 날 것 같아. 어떤 장면이요? 감동이다. 아니 선영이가 우는 연기는 정말 다
우리 드라마에서 다. 제발 좀! 그만 좀 찾아오고 있어, 어머니! 우리 세 식구 마음 편히 잘 굴어! 제발 좀 이제 그만 오지 마시라고요! 엄마! 선영아! 엄마, 엄마. 순두부 심장을 가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른아른한 심장을 가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딱딱한 돌 심장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또 온다 얘. 이런 연기가 모아 모아서 우리한테 진짜 많은 걸 줬어요. 희노애락을 다 줬어요. 선영 씨가 뽑은 명장면은 뭐예요? 본인한테? 저요? 네. 저는 그런 게 사실 명장면이 아니고 네. 저는 무서운 오빠랑 언덕길 올라갈 때 말없이 조덕배 노래 조덕배 그 선수 노래 나오면서 아 나는 그냥 쓸쓸하던 그걸 모두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그런 연출 자체가 참 주로 멜로에 본인의 멜로를 좋아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야. 네? 멜로면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자. 아니 그게 아니라고. 네. 그게 아니라고. 네. 그게 아니라고.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멜로. 주부들이고 또 아주머니들이니까 이게 좀 입담들이 이제 좀 세지고 걸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래, 생활형이 나오잖아. 1회부터 19금 나오는데 나 그 전에서 이래도 되나? 어. 아우 좋다. 이거거든. 장어를 먹이면 뭐해? 다 똥으로 가는데. 장엄이 이거 둘이 홍콩 안 갔다 왔나? 제주도도 못 갔어. 아, 지도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나라 밖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빨리 왔는데? 선생님은 넌 동생 만들라고 일찍 안 오신나? 아니 국도 안 대팠는데. 국을 왜 대펴? 몸부터 대요. 방송에 안 나간 거 더 세게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럼. 아니 근데 그런 다 잘랐지. 이게 대본에 좀 나와요, 그렇게? 네, 지문에 어떻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고구마를 들며 참 뭐 그래 이거거든 뭐 이런 게 다 대본에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제 애드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난 애드립인 줄 알았어. 어쩜 그렇게 자연스러워.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대본이 써져 있어. 그래도 여러 고구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중에 괜찮은 아이를 골랐죠. 이사 씨는 이해를 잘못할 것 같아요. 우리 언니요? 네. 기분 나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웃어. 되게 너무 재밌게 좋아. 약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이니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소리 없이 강한 분이에요. 제일 센 건 누구예요? 결국엔. 욕망이 제일 세요. 내가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네가 나는 그냥 나. 내가 언니가 화투를 못 친다고 그러니까. 그건 잘하지. 그치? 아, 저는 중고등부 선생님이고요. 네. 집사님이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장모님이시고, 아, 목사님이시고,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아, 한번 열을 내요? 잠깐만. 상처가 좀 부족하죠? 저희 너무 핫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19금 얘기해가지고. 아, 시원해. 시원해. 내복 왜 입은 거지? 내복 입었어? 난 퇴치단이 더울 줄 알았어. 이제. 야, 아무래도 그렇죠. 네. 세 분이 연기 경력을 합쳐봤더니 평균 22년이 나왔어요. 국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1년 된 거예요. 21년. 이제 41살이니까. 문화창의 꽃 7명. 네? 라인. 네. 굿바이 모스크바. 보고 싶습니다. 주머니 속 선생님.
응팔하고 난 뒤에 달라진 점 있어요? 좀 사람 많은 데 가면 이제 조금 알아보죠. 많이들 알아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화장은 못 알아봐가지고 초반에는 오히려 초반에 화장을 전혀 못 알아봤는데 네. 이제는 화장을 좀 해도 약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 막판에는 좀 많이 예쁘게 꾸미기도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굉장히 힘을 줬죠. 이제 무성 선배님이랑 멜로 씨 이제 시작됐다면서 네. 눈썹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나만 더 붙여줘. 신경 쓰고 두 개만 붙여. 두 개만 조명팀을 계속 압박하며 승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프리에처럼 나와요. 계속 나와있으면 소녀 같고 이러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진짜 결혼 세 분 다 하셨고 슬아의 자녀분들이 딱 외동들이에요. 딱 공통점이 있네. 네, 이라씨 애기가? 지금 고2 여자아이예요. 저 6살 딸. 6살? 6학년 올라가요. 야. 실제로 집에서는 어떤 엄마들인지 궁금해요. 전 좋은 엄마예요. 명쾌하다. 다른 친구들 엄마에 엄마예요. 비해서 엄마 완전은 짱이지. 엄마가 최고야. 최고 다 해. 아직 사춘기나 뭐 이런 거는 안 왔나요? 네 아직 X 안 나왔어요. 아직 사춘기인 거야 그러면? 네. 남은 바로 뽑으면 돼요. 사춘기 알아요. 아이에게 잘 못해주는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사실. 미란이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엄마예요. 아, 그런 질 수 없죠,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질 수 없죠. 아니, 왜냐면 우리 아이가 발레를 했었는데 네. 무릎을 다쳐서 아이고. 지금 그만두게 됐어요. 아니, 이 집안 어떡하냐. 엄마는 쇄골라. 그러니까. 뼈가 약한 집안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 상담을 했거든요. 네네. 앉아가 지금 완전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네. 어머니, 미나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시냐고. 뭐래요? 궁금하다. 공주병 엄마요? 네, 그랬더니 아니 천사요. 그러는 거야. 야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 저요, 되게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 눈물을 억누르라고 혼났죠. 장난하는 거야. 내 아들은 엄마 감태로. 진짜? 아니야, 우리 딸도 고맘 때는 나보고 맨날 공주병이라고 놀렸어. 기쁜 척 좀 하지 말라 그러더니 근데 설드니까 엄마가 천사라고. 근데 이일화 씨 얘기 중에 딸 얘기할 때 약간 뭔가 미안함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해요? 발레 할 때 보통 엄마들이 뭐 김연아 그 선수처럼 네. 엄마가 매니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일하느라고 맨날 할머니가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엄마 때문에. 다시 돌아. 엄마가 또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는 막 나서기 좋아하는데 야 너네 엄마가 연예인이라고 나대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 되게 순수한 아이인데. 봐요? 엄마가 나오는 드라마? 맨날 부각해요. 연기를 그렇게 못하게. 진짜? 진짜? 엄마 연기를 그렇게 못하게. 정말? 보라 이렇게 막으시 너무 많이 좋아들 해주셔서 미나야 한번 봐봐. 너 이번 방송 못 봤지? 그리고 5회 때 보더니 그냥 그런데? 냉정하다. 냉정하다. 젊은 친구들 엄마를 강하게 키우는 거죠. 엄마를 키우네. 우리 선영 씨는 어때요? 엄마를 많이 찾을 텐데.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유다! 촬영이 제일 쉬웠어. 정말. 촬영이 제일 쉬웠어요? 네. 남편분이 영화 감독. 아, 진짜? 뭐라 하세요? 이번에 그 드라마 나온 거 보고. 정말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인데. 이 드라마는 정말 자기가 다시 보기를 다 챙겨봤어. 사실 내가 그전 좀 섭섭했거든. 네. 내가 그 전에 드라마 했을 때 봐서. 야 이거는 그 전이랑 비교 안 되게 뜰 거라고 그랬어. 맞아. 그리고 우리 남편이 처음에 딱딱딱 얘기했던 애들 다 그대로 그래요? 너무 대본을 잘 보고 있어. 네, 대본을 너무 잘 보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이 역할은 뜰 수밖에 여기 지금 뜬 애들. 미치려. 대박. 다 떴잖아. 다 떴잖아요. 떴지. 그치잖아 자기 자랑이라 남편 자랑 자랑. 아유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에요 네. 막 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